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차 총회를 앞두고 IMF가 세계 빚이 너무 많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부채는 152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17경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피케티의 자본 논의 속에 나왔던 제네바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일명 제네바의 경고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와 또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IMF의 부채 보고서와 또 제네바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위치를 조금 달리 해봤어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 텐데, 이번 주말에 있을 IMF의 연차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이제 세계 부채 보고서가 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 이렇게 달러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가 받쳐줘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문제가 터져서 파운드화라든가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었던 현상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에서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외환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부터 지금 IMF, ILBRD 연차총회가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보겠습니다는 지금 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굉장히 깜짝대는 네. 한세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보호주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성장이 심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주의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한 가지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뜨렸죠. 우리가 보면 2.2에서 1.6% 떨어뜨렸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의 힘을 받는다 이런 쪽의 해설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IMF의 전망도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흥국들은 거꾸로 이렇게 성장률을 올리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방송에 해설할 때는 이런 그 종합적인 사후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뜨린 것도 이번에 굉장히 특징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연차총회 직전에 세계 그 부채 보고서 있죠. 네. 그래서 세계 부채가 여기 나왔습니다는 사실 이거 위에 있죠. 우리 돈으로 17경원.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세야 될지 이제 막막할 정도로 큰 달러 수치죠. 베이스로 보면 한 네. 120, 152조 달러 정도. 엄청난 그래서 금액인데요. 이건 이제 이 국가 부채와 공공 부채와 민간 부채를 같이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좀 민간과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를 나누면 민간 부채는 3분의 2, 공공 부채는 3분의 1 이렇게 해서 민간과 공공 부채를 같이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런 부채 관련해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2년 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네. 그때 피케티 자본론이 있었고 제네바 리포트가 있었을 때 제네바 리포트의 내용을 더 중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번에 IMF의 그 부채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대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IMF 부채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학계뿐만 아니라 월가와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말씀하신 제네바 리포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2년 전에 뭐 피케티 자본론 굉장히 학계라든가 그다음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네바 리포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주식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빚 보고서 이런 것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론을 타고 또 유행을 타고 피케티 자본론 이런 게 국내 그 학계에서 유행했습니다는 오히려 이 점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그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네. IMF에서 지적된 내용과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리포트의 내용은 이 애프터 크라이스, 애프터 쇼크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빚내고 했으니까 이 고부채 문제, 여기에서 세계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는 고부채 저성장 문제가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번에 IMF의 부채 보고서에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죠. 또한 가지는 세계 경제에서 보면 제2의 부채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죠. 그래서 이번에 IMF에도 내용에 보면 민간 부채가 GDP 대비해서 1%포인트 제고되면 네. 금리 가능성이 0.4% 올라간다. 동일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 경제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복합 불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요 대목은 이제 복합 불황이 뭘까 하는 것을 일본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또 중국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 고부채 속에 전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쪽 성장률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연령에 비해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주변국이든 경제의 부채 때문에 졸업화 문제가 될 것이다. 졸업화 문제는 뭐냐면 네. 경제 연령대로 경제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제 연령 대비해서 너무 빨리 성장이 둔화되는 왜 그러냐면 고부채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돼서 이번에 IMF 보고서의 내용들이 그 내용과 대동소이기 때문에 인전에 발표했던 제네바 리포트가 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이번 IMF 보고서도 그렇고요. 사실상 2년 전에 이제 제네바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부채와 또 성장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눈에 지적되어 왔죠.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지탱되는 데는 네. 실제로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서 성장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돈을 뿌려 대서 올라가는 거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그나마 뭐 2009년 2분기서부터 성장률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대목은 사실 그 금융 완화 문제로 인해서 소비라든가 주가라든가 부동산 함께 올라가서 여기서 웰스 팩터 즉 부의 효과에서 올라가는 거지 세계 경제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네. 아니면은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돈을 퍼붓고 금리를 내는 과정에서 마약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은 사실 좀 갖춰지지 못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부채에 의해서 더 이상 그 돈을 뿌려대지 못하고 금리를 내고 낮추지 못한다면 실 본바닥이 드러난다. 본바닥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여건은 하나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이렇게 장인께서 이렇게 오늘 화장을 짓게 했습니다는 화장이 이렇게 지워지면 민낯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낯이 드러난다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도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낯이 드러나면 세계 경제에 재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그 장기 침체론자 주장했던 사람들도 네. 이 금융 완화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나 잘못된 걸 걷어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면 세계 경제 재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정책도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침체론자도 사실상 그 소위 테이퍼링 이런 문제, 테이퍼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은 사실 금융 완화 정책이 잘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세계 경제 성장률 요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숨통이 트이려면 그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잘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급한 테이퍼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기 침체, 레이서머스라든가 이런 반대 장기 침체 논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성급한 테이퍼링을 추낼 때는 복합 불황 상태에 온다 하는 데서 그때 당시에 복합 불황이 이런 용어가 제네바 리포트에서 다시 한번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복합 불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네바 리포트에서도 보면 부채가 복합 불황의 우려를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합 불황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 복합 불황은 경기를 좀 이렇게 둔화시키는 요인이 복합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그 일본인 경제에서 복합 불황 얘기가 1990년대 나왔죠. 네. 그때 상황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경기가 좋을 것이다 해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것이 90년대 이후서부터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자산 가격 떨어지는 게 어떤 역자산 효과가 발생되는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일본의 그때 당시에 사실 일본은행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미스하는 과정에서 네. 1999년 4월, 1995년 4월 19일 날 동경외환상에서 정확히 11시 8분에 엔달러 환율이 80엔 밑으로 붕괴돼서 79엔까지 떨어서 엔고가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산 가격 떨어져 정책 대응 미스에 엔고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그래서 경기 둔화의 효과가 이렇게 경기 침체가 복합됐다 그래서 복합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제네바 리포트라든가 이번에 IMF 부채 보고에서 왜 복합 불황이라는 얘기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 완화에서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왔으면 역자산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자산 효과가 나오면
사실상 세계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낯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본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과다 부채 문제 이게 연일 그 이렇게 2년 전부터 경과 나오는 것은 멀리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 완화책 내지는 재정의 펌핑 업 폴리시 유성책의 사실상 휴일축이다. 이것을 보통 데이비드가 2011년에 많이 뿌려대면 그만큼 휴증도 많이 걸 것이다 네. 하는 측면에서 애프터 크라이시스, 애프터 샥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근본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문제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사실 고부채 문제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자산가격이 떨어져서 세계 경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두고 복합불황이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채가 좀 많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기가 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오게 되겠죠. 네. 세계 경제 제2의 부채 문제죠.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쓸 건 다 썼죠. 정책적으로 쓸 건 다 쓴 상태에서 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다. 그러면 고부채 문제 발목이 잡힐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재침체될 때는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 경제가 5대 함정에 빠질 것이다. 오늘 그 방송이 시간이 좀 지체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개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 경제가 재침체됐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없는 정책 함정, 특히 금융 완화 정책을 주력해서 썼기 때문에 이동성 함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말만 했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국 경제도 그렇죠. 구조조정 함정,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비태 함정, 네. 부채 함정, 그리고 불확실한 함정. 이게 이제 5대 함정이다. 자, 한 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데 5대 함정이 빠졌을 때는 앞뒤 깜깜하다. 절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절벽 얘기가 나오더라도 정책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 좀비라는 측면이죠. 세계 각국들이 뭐냐, 이제는 세계 경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문제에 비해서 좀비 군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임계 수준에 왔기 때문에 네. IMF에서도 세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채발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 부채가 GDP 대비해서 사실 1%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0.4% 증가한다 하는 아주 이례적으로 구체적 수치까지 이제는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부채 문제를 조절해야 된다는 경고성을 거기에서 이번엔 구체적 수축까지 동원해서 세계 부채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앞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우리가 보면 결국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일부 그 경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외신에 나오면 자꾸 이거 가지고 테이퍼링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시청자분한테 유럽의 그 중앙은행들도 테이퍼링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시각들을 전해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외신이라고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뭐냐 ECB 입장에선 테이퍼링을 이렇게 그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네. 왜냐하면 이 금융 완화책을 이렇게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 지금의 상황에 따라 부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금융 완화 기조는 IMF 입장에서 회원국에 대해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걷어내면 민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해 추진해야 된다 해서 ECB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금융 완화 기조에 대해서 IMF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특히 유럽의 중앙은행이 취했던 금융 완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도 바로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걷어내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금융 완화 기조 정책을 촉구한다리 부대했습니다. 그리고 IMF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2년 전에 크리스탄 라가르드가 미국에 대해서는 뭐냐 제네바 리포트가 나올 때 금리 인상 영구 불가능이 나왔거든요. 네. 금리 인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한 단계 올려서 사실 그런 영구 불가능에 크리스탄 라가르드를 무색해 했습니다는 지금 시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올해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정도 IMF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이코노미스트, 이건 IMF 전체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가 IMF 전체 입장으로 들려서 언젠가요 그 IMF가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얘기 나온 시각이 쓴다는 그건 일개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다. IMF 전체 입장 아니다. 네. IMF의 입장은 지금 상태에도 미국이 좀 금리 완화 기조에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Crazy after crisis, after shock 문제, 빚 문제에 있다는 사실 세계 경제 재주체 문제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FRB의 Fed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협조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 IMF가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의 침체 국면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다면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이 과연 이제 뭐 시행이 된다, 뭐가 나올 게 있다 그러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네, 들어요. 상당히 지금 궁금한 상황이실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완화 정책을 이렇게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면 재정 정책적으로 지금 IMF가 이렇게 이번에 연차총회에서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IMF에서 빚 보고서 가다하고 있는데 17경에 해당되는 빚 보고서인데 재정 지출 오면 빚이 증가하지 않겠냐 하는데요. 요 이론적 근거는 우리가 과거 미국의 그 연방 부채 한도가 꽉 넘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하버드의 로커프 교수와 사실 그 프린스턴 대학의 크루만 교수 간에 네. 아주 재정 적자를 줄이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줄이자 연방 부채를 줄이자 할 때 유명한 독트린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버드 로커프 교수는 좀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하버드 로커프 교수는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 지출을 삭감시켜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인데 반해서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야 된다.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자, 로커프 독트린 그리고 서로 상반된 견해에서 오바마의 행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크루만 입장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 해도 경기 부양이 중요한지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크루만 독트린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증기시키는 파핑업 폴리션 정책을 취하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회복되니까 누진적 구조에서 재정 수입이 더 증가하니까 네. 재정 적자가 삭감하고 국가 채무도 연방 부채 한도로 떨어졌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IMF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금융 완화 정책을 더 이상 그 추진하기 어렵다. 정책이 다 소진됐으니까. 그렇죠. 결국 재정 정책 쪽에서 오바마 정부가 똑같은 지금과 세계 부채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루만 독트린을 성공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줄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IMF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크루만 독트린 대로 재정 정책을 이번에 연차총회에서 촉구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빚 보고서에서 민간 부채가 문제죠. 민간 부채가 그래서 공공 사이드에선 재정 지출 증대시켜서 경기 부양을 초점을 대서 궁극적으로는 재정 수입 증가를 통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여들고 민간 부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 부채를 줄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부과해야 된다 하는 측에서.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공공부채 사이드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낮춰야 된다 해서 재정적책을 촉구하는 거고 민간부채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율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데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센티브 시스템을 부과해라. 네. 그리고 지금의 저금리 상태에서 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뭔가 해서 전체적으로 위험수위가 높은 이런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늘리는 사람은 페널티를 부과해라. 페널티를 네. 부과해라. 이런 체제가 이번에 빚과 관련돼서 서로 상반돼 갔지만 굉장히 조화점 있는 정책을 내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네바의 경고, 아무래도 이제 저성장과 고부채에 대한 경고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사실 IMF의 정책 권고라든가 IMF의 부채 문제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국가입니다. 한국 경제도 고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뭐냐 연일 한국 경제에서 0에서 1%대까지 나는 장기적으로는 1%대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민간 부채를 드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부채가 많은 국가에 해당되는데요. 공공부채는 괜찮습니다. 공공부채는 지금 GDP 대비해서 30%니까 신흥국의 위험수준인 70% 대비해서 공공부채는 아직 괜찮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우리 김 PD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있습니다는 민간부채가 지금 1300조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MF의 보고서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 저성장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부양책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금리 인하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정 쪽에 공공 부채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자사들의 어떤 채권 부위에서 보면 금리 인하의 채권 가격이 올라지고 거기서 캐피탈 게인이 생겨서 금리 인하 쪽으로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하라면 자,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추가 금리 인하하면 어떻겠습니까? 빚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강한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금리를 좀 올리자 하는 문제는 이자 부담이 생겨야겠죠. 왜냐? 원베이스 스탁이 1300조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금융 정책에서는 추가 인하하면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사실은 그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넛크래크 상태다.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이런 네.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국회의원분들이 그 경제입법을 좀 잘 맞춰줘서 여유가 있는 재정 쪽을 좀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간 부채는 이제는 위험 수위가 넘었기 때문에 이 고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까지 예상되는 시각도 나온다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이 0에서 1% 가면 굉장히 경제 주체들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줄이고 민간 부채는 사실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한다는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에 의해서 IMF 입장에서는 또 정책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에서 저금리 해가지고 부채 늘어나는 사람은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하고 근데 부채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그라미뱅크 체제에 마찬가지로 좀 인센티브 시스템을 부과하는 네.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